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가보죠. 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하고는 거의 뭐 한 이제 한 이번 달에 처음 보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안 나오니까 시황이 엉망이에요. 시황 전달이 안 엉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황이 네. 우리 시황이 아, 네. 시장이 아, 시장이 네. 지난주 목금 괜찮은데 왜 또 그러세요? 뭐. 네, 오늘은 지난주만큼은 안 됐던 것 같고 오늘은 네. 뭐 이 정도면 혼조입니까, 그죠? 네, 혼조라고 봐야겠죠. 네, 네. 주식은 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네, 혼조가 그 올라야죠. 경제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인구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네, 주가도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우리는 반성을 아, 해야 한다. 혼조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혼절로 가까이 그러면 오늘 주식은 혼절. 자, 오늘 주식 상황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지난주 후반부에 네. 그 홍콩의 상황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 비교적 홍콩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네. 이제 심천 지수가 3% 가까이 낙폭을 키웠는데 아무래도 그 오늘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실물 지표들, 뭐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산업생산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들이었는데 현지 기관 투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뭐 파우투안 업종이라고 해서 뭐 반도체, 백주, 제약, 태양광 이런 쪽의 매도 규모가 좀 커지는 네.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천 지수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량액, 이제 백주의 대표적인 기업이 오량액인데 5% 넘게 하락을 했고 CATL 이제 뭐 일부 그 증권사에서는 닝더스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을 텐데 오늘 8% 넘게 하락을 CATL이요? 하는 네, 맞습니다.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천 지수가 특히 약세의 모습을 보였고 뭐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혼조의 모습을 좀 보였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로 좀 돌아오면 코스피가 0.3%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연기금이 무려 52 영업일 만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네. 1,100억 원 정도. 이제 다만 지난해 12월 24일 이후에 계속 매도였는데 스탠스였는데 무려 52일 만에. 그래서 오늘 마감 증시 그 코멘트들을 다 보시면 네?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이 다 헤드라인입니다. 왜 샀어요? 뭐 우리가 팔아서 산 거야 아니면 뭐 진짜 뭐 일단 예. 기관 전체적으로는 이제 3,2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도 오늘 2,0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이 그러면 이제 5,000억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특별히 이슈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오늘 전체적인 이제 매도 규모 확대 속에서 연기금들이 일단 포지션을 좀 바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관은 팔았는데 네, 기관은 아,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아, 연기금만 조금 샀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시장에 크게 뭐 영향 줄 정도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던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코스피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코스피 자체가 뭐 한 2900 초반대부터 3200이 박스권에 지금 1월 이후에 계속 갇혀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이제 이번 주 정도에는 이번 주가 좀 지난 시점에서는 단기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고 네. 아마 이제 이 회의에서
이번 미국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어떤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아, 뭐 있습니까? 네, 그 시총 상위주에 대한 제가 이제 뭐 주간 단위로는 뭐 그 각 주체별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오늘은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건 뭐냐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부 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을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 각각 2천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4천억 넘게 사는 모습이었고 이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900억 넘게 순매도 했고요. 기관들도 500억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 원투가 잘 가지 못하다 보니 지수 자체가 움직임이 좀 비약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네.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제가 LG화학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800억 넘게 샀어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 그 외국인들 내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는 좀 유독 기아차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보면 기관과 외국인 각각 700억 정도 샀는데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1,100억 정도 샀거든요. 네. 기아차를.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유심히 좀 챙겨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기아차가 이제 3.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대체로 좀 순매수 강도가 큰 순매수 규모가 큰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좀 좋구나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외국인 기관이 판 물량 받았다는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많습니다. 내가 받았다 그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네,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있는데 외국인 쫓아가라고 그러셨죠. 네, 그게 그래야 좀 승률이 높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내공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쿠팡이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잠재적인 쿠팡 후보군, 쿠팡과 같은 그 IPO 후보군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제2의 쿠팡이 되고 싶은. 네, 제2의 쿠팡이 될 만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외에서.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현재 IPO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켓컬리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야놀자, 뭐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 뭐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으로 유명하죠. 뭐 카뱅, 뭐 토스의 비바 리퍼브리카, 뭐 리디북스, 스마트 스터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벤처 캐피탈로 불리는 창투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그 창투사들의 오늘 하루만의 주가를 보면 뭐 거의 상한가에 들어간 회사들도 있고요. 대성 창투나 아주 IB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SBI가 일본 계열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SBI 금융지주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장외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기업으로부터 어느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물론 기사를 통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가져왔는데 국내에 더 VC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더 VC. 더 VC. 네, 여기 네. 웹사이트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네. 뭐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어디서 어떻게 뭐 어느 단계에서 자금 조달을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이 정도는 꿀까지는 조청 정도 갈까요? 근데 저게 알겠습니다. 알려면 알기 되게 어려운 정보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가보면 네.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마켓컬리를 이제 가져왔어요. 네. 이제 참고상 지금 이제 시리즈 2단계까지 작년에 끝났고 그때까지 총 투자한 유치한 규모가 4,100억 정도이고 여기 밑에 보면 어떤 주요 투자자들이 있는지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네. 투자됐는지 뭐 이런 등등. 뭐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정보이니까 뭐 혹시나 장외에서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찾아보셔도. 회원 가입하고 문자 엄청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글쎄요. 저는 투자하세요 문자를 받진 않았는데. 네 그렇습니까? 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그 토스나 이런 회사들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토스는 뭐 대부분 다 국내 투자자들이 없고 다 해외 투자자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국내 투자가 한 두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들이 국내 IPO를 하더라도 해외에서 IPO 할 수도 있고 요즘 분위기로 보면 그 이슈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밸류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맞습니다. VC들은 와우 훌륭하게 익신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네. 거죠. 지금 여기 서버 터졌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몰려가셔갖고 접속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장외에서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기업 중에 하나가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크래프톤. 회사예요.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뭐 주요 뭐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지만 주요 상장사 중에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이 또 이렇게 지분 교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찾은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스터디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유명한 게 그 배틀그라운드이고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글로벌 1위 그 게임으로 이렇게 다시 지난달 데뷔했을 때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이제 자료가 좀 나온 게 있고요. 네, 지금 실제로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텐센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텐센트라고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날리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베이징 상황이에요. 자료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뭐 중국이 공장 다시 돌린다는 뜻이죠? 네, 공장도 뭐 열심히 돌리고 있지만 이게 지금 사막에서 들어온 유입된 거여서 이제 중국 몽골 위쪽으로 보면 이제 고비 사막 이런 쪽에서 네, 모래바람이 이렇게 들어온 건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블룸버그에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지금 안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라고 하면 2017년 이후에 지금 최악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나 공기 청정기 관련한 기업들 뭐 파세코, 크레인사이언스, 위닉스 이제 최근에 렌탈 관련한 기업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렌탈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여행이나 항공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여행 쪽에서는 뭐 모두 투어, 노랑풍선, 하나 투어,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기업들이 뭐 좋은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항공 쪽에서는 뭐 대형 뭐 풀캐리어 서비스 하는 그 뭐 아시안항공이나 대한항공보다는 저가 항공사인 뭐 진에어, 제주항공의 움직임이 좋았고 이제 또 이렇게 여행을 가는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면세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호텔신라이고요. 호텔신라가 4% 넘게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로컬 베이스를 두고 있는 JTC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사후 면세로 상당히 좀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JTC가 이제 5%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시에 유입된 업종 중에 건설 업종이 있거든요. 요즘에 건설, 건축 이런 쪽이 좀 상당히 좀 시끄럽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그 DLENC와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왔습니까? 이건 전에 나온 거죠, 이거는? 네, OECD 전에 나온 거고 이게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준비했던 자료이긴 한데 그때 이제 말씀 못 드려서 네. 예,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하나 뭐 여러 시장 이슈에 대해서 페드에서 어떤 코멘트를 좀 날리긴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OECD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올해 3월에 어떻게 전망치 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뭐 지난해 12월 때는 4% 정도였지만은 올해 3월 달에는 5.6%로 좀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상향 조정을 했고 이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백신 보급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OECD에서 보기를 3%대였는데 네. 올해 3월에는 6%대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도 과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기대치를 좀 올릴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뭐 지금 한 2, 3월 동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순환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해도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2020년 12월이면 네.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나온 맞습니다. 것일 텐데 네. 그러니까 이때도 백신 가정 그 이후에도 백신이 가정인데 네. 백신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뭐 일단 그당 12월 달과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네. 뭘까요, 백신이 이제 막 나오긴 했었지만은 불과 한 두세 개 업체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화이자나 모더나 뭐 이런 회사들이었고 근데 이제 3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백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회사나 이제 국가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죠. 이미 맞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경제 회복에 대한 온기를 좀 불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코스피의 이제 움직임을 전체 이제 볼 때 그 방향성을 확인을 할 때 업종별 영업이익을 좀 잘 체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업종별 영업이익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제 각 증권사에서 다 컨센서스를 놓을 텐데 컨센서스가 우상향하는지 잘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보시다시피 앞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네. 경기 순환주 쪽에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최근에 주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익 추정치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철강이나 비철, 화학, 건설 이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뭐 은행 보험 이런 쪽도 좋아지고 네.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IT 가전이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IT 가전 같은 경우는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좀 전년 대비 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좀 이 개선 흐름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작년에 예상했던 것 대비 네. 올해 오니까 올해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좀 높아질 것 같네라고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1월 말, 2월 말 그리고 3월 현재 시점 기준이거든요. 그럼 예. 이게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1월 달 대비 2월 달이 더 높고 2월 달 대비 현재 수준이 더 높다라고 하면 그 업종에 대한 센티멘트라든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게 실제 이익 개선으로 나타날 여지가 크다라고 지금 증권사 각 섹터별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영업이익치라는 게 네. 이렇게 쉽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또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네요. 원래 모든 게 다 그렇긴 한데 연준도 그렇죠. 언제 어떻게 금리 올릴지 지금이야 저렇게 장담해도 또 두 달 후에는 또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긴 네. 한데 그렇긴 한데 되게 우리가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는 2021년에는 이익이 어떻게 날 겁니다. 2022년은 얼마나 날 겁니다라는 게 그 봐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도 변하는 게 영업이익 추정치인데 1년치, 2년치 영업이익을 추정해서 올 한 해는 나쁠 것이다, 좋을 것이다를 전망하는 게 얼마나 때로는 부질없냐.
하는 그럴 것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갖고 느끼게 하네요. 월급 받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어려운 불구하고 거지,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비교적 참고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임에는 틀림없네요. 요즘 시장 센티멘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네요. 아이고 다른 대안이 없어 그리고 이거 말고 볼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넵시얼로 돌려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제일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갖고 이제 내놓는 자료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 썸머타임도 이슈가 되나요 이게? 뭐 이슈가 될 건 아니고요. 네. 뭐 단순하게 좀 참고해 보시라고 참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 미국이 썸머타임을 이제 오늘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자료 화면에 이미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좀 같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밤 9시에 시작합니다. 둘이 같이 합니까? 왜요? 또 싫으세요? 아니 뭐 좋아요. 굳이 필요한가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 자 예, 오늘도 저녁 밤에도 둘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좀 정리해 주셨군요. 네, 뭐 제가 항상 이제 월요일 날에는 네. 그 이 장표를 항상 넣어오는데 참 준비 많이 하셔. 네, 네. 설명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자료하면 어차피 이 자료를 올리니까 네. 그건 이제 항상 건너뛰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장쪽에 나왔던 이슈 중에 폭스바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네. 우리는 이제 파우치형 타입의 배터리를 쓰지 않겠다. LGSK 난리 났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폭스바겐도 그 인하우스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는 있는데 이제 스웨덴의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인 놀스볼트하고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아유,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고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폭스바겐의 실적 발표가 일단 내일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예. 만약에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쪽에 좀 더 코멘트가 있다라고 하면 네, 추후에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는 어떤 뉴스였어요? 폭스바겐의 그 배터리 뉴스는? 아, 오늘 이제 그 배터리 데이 같은 거 하나 했잖아요. 예. 폭스바겐도.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그래도 이제 팩형으로 안에 쫙쫙 꽂아 넣는 그런 배터리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원통형 같은 거 쓴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그게 현재는 뭐 각형이든 이제 네. 차종별로 또 들어가는 종류가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그 SNU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국내 리서치 업체에서 발표한 이제 타입별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 네. 파우치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이제 원래는 작년까지는 각형이 가장 많았고 네. 그리고 원통 파우치 이런 순이었는데 올해 그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이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각형 그리고 파우치 그리고 원통형 이렇게 파우치가 이제 2등으로 올라오게 된 거고 점유율 이제 편차가 파우치가 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건 숫자를 준비해오지 못했는데 이건 제가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네. 국내 뭐 SK라든지 LG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우리는 파우치만 할 거야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호환이 이제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조립 공정이 통일화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1위 업체인 LG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파우치의 비중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폭스바겐이 이 파우치 타입을 쓰지 않겠다. 물론 이제 파우치 타입의 전기차를 배터리를 채택을 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LG나 SK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각형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사각형.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각형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삼성 SDI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쪽에 여러 자동차 계열 회사들이 있는데 브랜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LG하고 그 삼성 SDI.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삼성 SDI가 반사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 반사 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삼성 SDI의 배터리 밸류 체인에 좀 더 호재성 기사는 맞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이 아직 이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군요. 이제 이쪽은 또 제가 전문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입체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예. 이 폭스바겐이 가격 협상을 더 잘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다. LG, SK 배터리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로 가기 위한 일종의 협상의 지렛대를 지금 슬쩍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쓰긴 쓸 건데. 쓸 거지. 안 쓸 수가 없어요.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안 쓸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니네 막 지금 이제 어쨌든 LG랑 지금 약간 똥줄 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협상에 조금 더 우위에 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 해석까지만 하고 늘 준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김석관 연구원님은 이제 보내드릴까요? 그렇죠. 네, 형님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찾아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 뭔가 시작하기 전에 찾으셨어야지. 선언 통보를 한 것 같아서. 아, 파우치형 안 쓴다? 안 쓴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큰 의미 없습니다. 하기야 네. 뭐. 네, 이렇게 우리는 정신승리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석관 바라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항상 설득력 있는데 들어보니까 네? 아, 그 생각 못했네요 진짜. 우리 어떡하지 이런 걱정만 마음에 앞서고. 아, 그럼요. 우리 충분히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여러 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네. 김석환 연구원님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반도체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